반갑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두 손 번쩍 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 양양의 자랑이죠. 남해 초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연희 점출입니다. 네, 반가워요. 야, 오는 길에 저희가 설마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죠. 지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초등학교, 남해 초등학교를 딱 찍었을 때 진짜 지도상에서 봤을 때 바로 앞이 바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설마 진짜 바다 앞에 바로 학교가 있을까 했는데 야, 와서 이 경관에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학교? 아니에요. 제가 전국 8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돌면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관이 멋진 초등학교는 처음 와봤습니다. 예, 네, 너무 멋졌어요. 있어요? 어디가 있죠? 없죠. 네, 아마도 진짜 해송을 품은, 이렇게 울타리 안에 해송을 품은 학교는 남해 초등학교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제목이 뭐죠? 백수지왕이라는 공연입니다. 네, 오늘 이 백수지왕 공연은요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공연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신나는 하면 여러분들 예술여행이라고 한번 소리쳐볼까요? 신나는 예술여행! 맞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좋은 공연을 가지고서 극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발걷고 나서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공연은 연희점출의 백수지왕이고요. 여러분들 이 백수지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강원도에도 멋진 탈춤이 하나 있어요. 강원도에 있는 탈춤 무슨 탈춤이 있을까요? 사자춤? 강릉? 관노? 가면국이라는 춤이 있죠. 그러면 시시딱딱이도 나오고요. 여러 양반을 풍자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요. 자, 탈춤은요. 여기서 퀴즈! 탈춤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있다? 아니면 딱 한 지역에만 있다? 자, 전 지역으로 다 있다, 동그라미. 아니다, 딱 한 지역만 있다, X. 정답은 뭘까요? 오, X다! X라도 손! 없어요. 네, 와, 우리 친구 너무 똑똑하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전국에 탈춤들이 두루두루 전승되고 있습니다. 헌데, 이 탈춤이 한 가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그 지역의 말과 춤을 담아서 이렇게 전승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야, 이 전 세계에서 탈춤이 가장 잘 전승, 잘 이어지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어느 나라?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꼽습니다. 자, 그 탈춤에서도 그냥 이렇게 탈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찾아오면은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요? 아니면은 재미없어 이렇게 할까요? 네, 보통은 재미없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탈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걸로만 갖고 왔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뭐죠? 호랑이 사자. 맞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백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자춤으로 여러분들께 공연을 만들어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전통 탈춤의 사자춤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춤이요? 사자춤! 그렇죠. 사자춤. 사자춤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준비한 백수지왕입니다. 네. 오늘 공연을 보실 적에 한 가지, 딱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바로 뭐냐? 지금이 무슨 시대죠? 그래요. 코로나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저 또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공연 보실 적에 요거 한 가지만 딱 지켜주면 됩니다. 이 마스크를 코 위로 딱 밀착해서 쓰기. 마스크 내리지 않기. 요거 지켜줄 수 있죠?
네, 이것만 지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여러분들 추임새도 하고 잘하면 박수도 치고 좋으면 좋다 와 하고 소리도 다 질러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소리 한번 연습할 때 한번 질러볼까요? 자, 그냥 소리를 지를 수는 없죠. 우리나라 전통 공연을 볼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추임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추임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씨구! 추임새!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 좋아요. 추임새라고 해도 좋은데 아 제대로 주입이 됐어요. 좋습니다. 네, 이 주입된 걸 그냥 추임새 하면은 의미가 없죠. 내재화라고 바로 몸으로 같이 한번 더 실행해 볼게요.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 얼씨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침하자! 좋다! 좋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 여기 텐션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지? 네, 이렇게 관객이 배우에게 이렇게 추켜 세워줄 때 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추임새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얼씨구! 얼씨구!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추임새를 장단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얼쑤라고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얼쑤! 하나, 둘, 셋! 얼쑤! 하나, 둘, 셋! 얼쑤! 좋아요. 이게 바로 타령장단에 들어가는 추임새인데 타령장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탈춤을 대표하는 장단이에요. 이 타령장단은요, 그냥 광대들만 치는 게 아니라 관객의 추임새로서 비로소 완성되는 게 바로 타령장단입니다. 왜냐? 덩딱이 덩딱하고 네 번째 박에는 추임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음으로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덩딱이 덩딱 얼쑤 이 관객의 추임새까지 포함을 했을 때 바로 타령장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타령장단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덩딱이 덩딱 하면 여러분 얼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없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는 친구만 나랑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자, 네 번째 박이 얼쑤입니다. 덩딱이 덩딱 덩딱이 덩딱 얼쑤. 좋습니다. 자, 이 타령장단이 이따가 공연 중간에도 나오니까요 함께 소리치면은 더더욱더 공연이 재미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우리 백수지왕 공연을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도 좋다거나 아니면 얼씨구로 같이 받아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좋다 해볼게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랫배 힘 단단히 주시고요. 준비하고 하나 둘 셋 얼씨구! 문 엽쇼 문 엽쇼 남의 초등학교 친구 여러분들 문 엽쇼 만인가 들어가고 오늘 사자특공대 백수지왕이 만구복덕을 태산같이 두리두둥 실시코 지금 여러분 전으로 들어갑니다.
본일 있습니까? 네! 없죠? 참으로 아주 재밌습니다! 여보게, 여보게, 여보게! 요 남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기운이 영 없는 것 같네. 목소리도 작고 박수도 안 나오니까 나 그냥 집에 가란다. 아 왜 그래요? 아 이놈은 왜 그래? 생일머리하고 그래? 아,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쪽 앉은 친구들! 저쪽에 앉은 친구들! 오늘 오신 남의 초등학교 여러분 다! 아이 그런데 여보게 자네는 대체 누구길래 여기 그 남의 초등학교 친구들을 막 함부로 막 부르고 그러나? 아 내 교과서에서 봤어. 딱 보니까 뚜기뚜기 말뚜기 같은데. 뚜기뚜기 말뚜기 아니에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기 저 백두산 줄기 밑에 기름진 고을 북청에서 온 꼭새다 꼭새. 아 그 자네가 그 북청 사자노름의 꼭새다 이 말이지? 아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요. 어 그런 그 자네 누구요? 아, 나? 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먹기 좋아해서 먹쇠. 우리 빨리 놀고 야 회 먹으러 가자고. 배고파. 얌얌쩜쩜. 좋지. 좋다 좋아. 그럼 그 자네 또 누구요? 나는 놀기를 좋아해서 놀쇠. 놀쇠.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고. 어, 나도. 여보게. 그 얌얌쩝쩝도 좋고 뿅뿅뿅뿅뿅도 좋은데. 아휴, 다들 여길 한번 좀 보시게.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친구들이 그 마스크를 죄다 쓰고.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앉아있는 걸 보니까 그 뭔 일이 나도 보통 큰일이 난 게 아니네. 아주 큰일 났지. 야단이 났어요. 야단이. 역병. 코로나 때문에 아주 야단이 났어. 아니 그럼 우리 친구들이랑 못 놀고 그냥 돌아가나? 아니 돌아가긴 어딜 돌아가라 그래.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무심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요. 내가 그래서 전국 팔도에 사자라는 사자는 죄다 모아서 왔네. 혹시 사자 특공대 백수지왕? 그렇지! 위통장자! 용맹무쌍!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사자들이 이 남의 초등학교 친구들을 지켜줄 수호신 뭐 이런 거다 이 말이지? 그렇지. 예로부터 사자라고 함은 신령스러운 동물로 그렇지. 잡기 잡시는 쫓아내고 좋은 기운만 불러들이는 짐승이 아니든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요새 그 코로나 아니 코로나인지 뭔지 그거 하나 못 막아서 아주 체면이 말이 아니다. 아 그 말일세. 아 체면 구겼다 이거지? 아이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의기투합해서 사자를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를 모아서 이곳 남해 초등학교에 완대그려. 아 여보게 꼭새. 아 그리고 역병 코로나를 물리치고 그 5분 반복이 막 들어오는 건 뭘 보고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렇지 그렇지. 진단 검사라도 하나? 아니 진단 검사는 무슨. 자 다들 정의를 한번 보시게. 아니야, 요것은 말로만 듣던 신비한 삼색방울. 아, 요것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는 신비한 삼색방울. 그렇네. 그 신령스러운 삼색방울이 울리지 않은지도 아 벌써 수개월이 됐다고. 또 바랬고 이제는 녹이 쓸어버렸나. 저 삼색방울에 영롱한 빛이 들어오고 방울이 다시 세차게 울린다면 역병이고 뭐고 다 겁이 나서 도망갈 걸세. 아 그럼 빨리 추판부터 벌려야지. 그렇죠. 한판 돌아보자 이거지? 그렇지. 빨리 다들 한판 돌아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지.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한판 놀아볼까요? 아이고 좋다. 좋다. 우리 강원도 양양의 자랑 남해 초등학교의 사자특공대 백수치왕이 뭐야?
잠깐. 어? 배우게. 아, 없어. 요 친구들은 아예 준비가 안 돼가거든. 어? 아예 준비. 그냥 내가 한번 준비시킬게. 자, 내가 그 사자 특공대 하면 친구들이 백수지왕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자. 알겠죠? 자, 사자 특공대! 백수지왕 첫 번째 사자! 신성났소! 왕을 불렀는데 대관절 이게 무슨 짐승이고? 자세히 살펴보자. 자세히 살펴보니 그 토끼, 기린, 공룡도 아니구나. 오호라, 네 놈이 그래. 근데 개훌륭해서 봤어. 네가 그 개훌륭에 나온 댕댕이 같은데 혹시 네가 개냐? 개야? 아니야. 어, 내가 TV 동물농장에서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걸 봤어. 아, 뭔데 그래? 너 몸이 기다란 걸 보니까 네가 뱀이냐? 뱀이야? 야, 진짜 뱀이야? 대목장에서 확실하게 봤어. 이놈 몸에 두 개의 혹이 달린 것은 뭐니? 네가 혹시 낙타냐? 에? 낙타야? 낙타. 동물의 왕 사자는 맞는 거지? 아이, 근데 머리에는 리본을 하고. 아이, 혀는 낼름낼름낼름거리고. 예쁜 드레스를 입은 거 보니 귀여운 암컷 사자가 분명하구나. 아우, 됐다, 이제 알겠다. 한데 이제 알겠다. 아, 이 녀석이 뭐라고? 눈이 왜 튀어나와 있어? 얘 원래 생긴 게 이래. 내 이제야 알겠다. 아, 이 녀석이 낙타도 돼, 개도 돼, 뱀도 돼, 아주 신통방통한 재주를 가진 걸 보니. 그렇지. 너 저기 저 황해도 봉산, 봉산 탈춤에서 온 봉산이로구나. 봉산이가 맞네. 얘 봉산아, 이것저것 다 변신하는 것도 좋은데, 아, 우선 저 저 방울부터 한번 올려보는 것이 어떠하네. 시려? 왜 시려? 이 녀석이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없어서 그런답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도 받고 했으니 너 잘 춘다는 국거리 우아하게 항상 추월하 들어가자.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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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방울의 빛이 들어왔다! 이야, 힘이 장사네, 장사야! 이 쓰고 꼬리를 쓸 줄도 알았다! 아니, 어디까지 걸 줄 알지는 몰랐지! 잘했지? 아이고, 잘해! 우리 지혜로운 동산이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주십시오! 아싸야, 잘한다, 잘했어! 잘했다! 하나이다! 사자가 아니더냐? 그렇지! 그런데 이 양양 남해 초등학교를 지키는 사자는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냐? 자기 동생 자기가 지켜야지! 혹시 늦잠 자서 지각한 거 아니야? 어? 아니면 무서워서 대관령으로 숨어버렸나? 아이고! 여보게나 여보게나! 이거 좀 보여봐 이거 좀! 이거 보여보시게! 글로? 내가 여기 그 남해 초등학교에 오는 길에 아주 요상한 놈을 하나 보긴 봤는데 말이야. 아이, 뭘 봤는데 뭘 봤는데. 궁금해? 아이고 궁금해? 아이고 궁금해요? 그래 그래 내가 아주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여기 편하게들 앉아서 들어보시게. 아니, 들어. 때는 지난주였지. 내가 저 한양에서 여기 양양까지 내가 터벅터벅 힘들게 걸어왔어. 아 근데 이게 다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여기 남해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배가 고프지 않겠어. 내가 누구여? 먹쇠! 아니 내가 누구여? 먹쇠! 먹기 좋아해서 먹쇠 아니여. 내가 이 형형색 생떡을 한 입 또 두 입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아니 또 배가 불러. 아니 그런데 아 내가 이렇게 우벅우벅 졸고 있는데 저 옆에서 요상한 기운이 감도는 게 말이야. 이놈이 사자가 왔네. 호랑이, 호랑이가 분명하다. 남의 집 호랑이.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배웠으니까 내가 그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아 차차 내 간식을 놓고 온 거야. 배고프네. 어떻게
살았어. 눈깔이 없네. 옳거니 가만 보니까 요놈이 요 방울소리 반겨 듣고 간식 준다고 착각해가지고 졸졸 쫓아왔던 거구만. 응? 이상한 기운이 도는 걸 보니 벌써 저 녀석이 여기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서들 피하시게.
마음들이 물러가고 아주 좋은 마음들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박입니다. 자, 이 박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번 깨볼 텐데 여기 친구 이름이 뭐예요? 신현민. 야, 현민이 친구. 친구들이랑 티격태격 싸우고 이 다투고 속상했었던 마음들 이 방에다가 다 담아서 깨보겠습니다. 싸우지들 말고 그 둘이 손잡고 한번 깨볼게요. 자, 손잡고 손잡고 하나 둘 셋 한번 깨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발로 둘 셋 이름이 뭐예요? 하람이? 아, 하람 친구. 하람 친구가 그 엄마한테 혼나고 이 꾸중 듣고 이 답답했었던 마음들 이 박에다 놓고 한번 깨보겠습니다. 자, 한번 깨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이름이 뭐예요? 한규. 우리 한규 친구 보니까 친구 형제가 있어요. 형제 동생 형 이 형하고 티격태격 이 막 화났던 마음들 이 박에다가 다 담아서 한번 깨보겠습니다. 자, 한규 친구. 자, 하나 둘 셋. 벗고 즐겁게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고자 이 박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 박은 우리 국청이가 깨도록. 아!
옥청이가 코로나를 제대로 소화했네. 여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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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게. 저 마지막. 저 마지막 빨간 방울이 울리질 않는데. 아이고, 아, 이러다가 영명한테 지는 거 아니야? 큰일이야, 큰일이야. 우리 어서 집 가고 집에 갑시다. 이 영명한테 지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낫다. 아니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렇게 사자축을 신병당에 쳤는데 왜 저 빨간 방울이 안 울리는 걸까? 왜 안 울리는 걸까요? 어떻게 좋은 생각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 방울을 울릴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세 마리 다 함께? 이거 참 기가 막히다, 그래.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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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리 좀 모여보시게. 왜 불려, 왜? 아이고, 우리 지혜로 나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아주 좋은 생각을 줬어요. 자, 마지막 방울은 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한번 비춰봅시다. 다 함께? 그렇지. 지혜로운 옹상이. 그리고 우리 동네 호랑이, 남의 초호랑이. 젊음행 이상 북청에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 사자 한 마리 한 마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자 봉산이, 우리 동네 호랑이, 남의초 호랑이, 젊음의 기상 북청. 이렇게 우리 사자 특
특공대의 신명을 여러분들께 전달했는데 어떻게 그 신명 받으셨나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도 아주 한판 신명나게 놀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신명을 받은 거를 오래오래 기억하려면은 집에 가서 일기를 써야겠죠. 자, 평소에 우리가 재미난 추억, 좋은 추억, 나쁜 추억 기억할 때 우리가 보통은 일기를 쓰죠. 하지만 공연을 보고 난 후에는 뭐를 쓴다? 공연 후기라는 걸 씁니다. 공연 후기라는 걸 쓰는데, 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신나는 예술여행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나온대요. 그 안에 카테고리 안에 관람 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백수지왕, 연희정 출연 백수지왕 어쩌고 저쩌고 재밌게 보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들을 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음번에 여러분들을 찾으러 올 때 그거를 보고 찾으러 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글귀 덕분에 더욱더 성장한 공연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을 저희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재미나게 봤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추임새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는 겁니다. 자, 얼마만큼 공연을 재밌게 봤는지 그 힘을 딱 담아서 한 번에 보여줘야 됩니다. 얼씨구!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연희정 추리는 다음 동네로 역병 코로나 쫓고 좋은 신명 부르러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얼씨구! 안녕!